네, 안녕하세요. 전도연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 이름이 연이라는 캐릭터를 맡았고요. 돈가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우성 씨. 네, 안녕하세요. 태영 역의 정우성입니다. 전도연과 함께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오늘 기승전 전도연으로 가는 분위기인데요, 신영? 일단 대본이 재밌었고요. 그리고 되게 뻔한 범죄물 혹은 그런 장르물일 수 있었는데 그런 극적인 구성이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인물들의 등장도 굉장히 새로웠다고 생각하고요. 한동안 이제 영화들이 큰 주제를 던지는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보면은 그 인간이 물질 앞에 얼마나 궁핍할 수 있는지를 아주 처절하게 보여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웠고 역시 전도연 씨와 함께 할 수 있는 아 이건 진심이에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전도연 씨랑 저랑 함께 작품을 했을 법한데 한 번도 못했네. 그러니까 뭐 이런 처음이세요. 예, 저 역시도 왜 못했을까 그런 생각들도 들었고 그래서 함께 호흡을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또 컸고요. 그래서 짧지만 아주 재미있는 어떤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알았어요. 같이 연기를 하는데 너무 창피하고 쑥스럽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익숙하고 오래된 연인이었어야 해서 캐릭터네. 아, 네.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서 아, 우성 씨랑 한 번도 내가 연기를 해본 적이 없구나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적응하느라고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적응하고 나서는 끝이 났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우성 씨랑 좀 더 오래 연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기작을 그러면 한번. 그래서 우성 씨가 감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캐스팅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제가 할 역할은 없냐고. 자. 요새 아무 작품이나 막 하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성 씨. 두 분의 진짜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인데 호흡은 처음 맞추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그 데뷔 초기 때부터 전도연 씨를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한 어떻게 보면 동료 친구처럼 느꼈는데 뭐 각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런 거리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도연 씨가 아, 나 너무 그 어색했어 이러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어색함도 그 연희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그래 지도 양심이 있으니까 태형 앞에서 저런 쭈삐쭈삐함을 보이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지금도 약간 허당미를 보여주고 네. 계시는데 예. 네. 누가 태형인지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예. 촬영장으로 들어가네요. 아니 그나저나 정우성 씨 곧 이제 연출하시는 작품이 크랭크인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이라도 어떻게 전도연 씨 역할 아니요 그 나중에 차분히 차분히 네. 전편에 함께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화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진짜 그런 좋은 동료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정우성 씨 때문에 힘들었다 그래요. 이 조 실장님께서 왜요? 예, 지쳐있는 직장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이즈도 일부러 크게 하고요. 낡은 느낌을 담아서 준비를 했는데 아우라가 느껴졌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이렇게 의상 실장님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네, 그건 모든 의상 실장님들의 딜레마입니다. 아, 그분들이 극복해야 한다. 네. 네, 좋습니다. 예, 영화를 하면서 제작 보고회가 이렇게 반전인 경우는 처음이네요. 네. 윤여정 선배님과 꼭 다시 한번 해보고 그쵸? 싶네요. 제작 보고회를 함께 하기 위해서. 아까 감독이 말한 것처럼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 캐릭 군상들이 이어달리기와 같은 영화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이렇게 어떤 다른 캐릭터들, 다른 인간 군상들이 이 영화에서 어떤 모습으로 치열하게 달렸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전도연 씨. 네, 저도 아직 영화를 못 봐서 되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 재밌는 영화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객분들한테 많이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파이팅!